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을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연 8,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로 대부업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경기도 단속반이 한 불법 대부업자 집에 들이닥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대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겠습니다. 불법 대부에 쓰인 일수 통장부터 일수 잔부까지 관련 서류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는 대출 희망자로 가장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짐칸을 열어보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불법 전단이 잔뜩 나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 대부업 단속을 실시해 총 30명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는 38명, 대출 규모는 1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들은 주로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쓸수 없는 대학생과 가정주부 등을 노렸습니다. 연 이자율은 최대 8,254%, 말 그대로 살인적입니다. 상환이 늦어질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 행위를 저지른 업자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과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7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 전단지 5만 9천여 매를 압수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을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특사경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대부업자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대부업자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